새두스키 오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현입니다. 오현인데 지난 시간에 워낙에 점수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현이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돼요. 오현 별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오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현을 조금 더 저희가 점수를 좀 잘 주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승채씨가 5현 유저이기도 하고 5현에서 나오는 그런 레인지와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때 훨씬 더 뭔가 그 돈값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5현에 조금 더 후한 그런 스탠스가 좀 있긴 있었는데, 지난번 4시간에 걸친 4현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과연 이거가 5현이라고 해서 여기에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오현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지경입니다. 자, 4현에서 지금 점수가 9.5, 9.5, 10.5, 19.5 이 지경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사실 갈피를 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점수가 더 잘 나왔던 건 다 애쉬 모델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오현은 애쉬 아니고 엘더의 모라도 지판의 모델입니다. 예, 오현도 저희가 애쉬의 메이플 지판이 있으면은 그것도 해드리고 싶을 만큼 애쉬가 워낙에 지금 퀄리티가 잘 뽑혀갖고 이 사도스키의 가장 그 정체성에 가까운 목재가 애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대단한 악기들을 4시간 내 걸쳐서 만나봤습니다. 제 첫 시간 거 카드 이렇게 달아 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미리 사도스키 브랜드 개괄을 보고 오시면은 더 재미있는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지금 오현 승채씨가 갖고 계시는데요, 승채씨가 앞에 4시간 동안 너무너무 사심 가득한 리뷰를 즐겨왔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도 네, 오현까지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은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오현으로 가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320에서 335가 됐으니까 319에서 335, 16만원 올라간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5% 정도의 가격 상승폭밖에 없는, 상당히 뭐 부담 없는 네, 오현 베이스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 가격대 그 악기를 살 때 319만 원이면 살 수 있고 335만 원이면 못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가격이니까. 그 정도 가격은 좀 네. 그렇죠. 뭐 300이냐 350이냐 이러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19냐 335냐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차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사도스키 메트로라인 21프렛 빈티지 재즈베이스 5현 살펴볼게요. 335만원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정원입니다. 전장은 118cm, 무게는 4.21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88mm입니다. 아메리칸 레드 엘더 바디 사용이 되어 있고요. 하드 메이플 4개, 힙샷 울트라 라이트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도스키 저스터 넛 3너트, 너트 너비 47.5mm고요. 모라도 지판 포페로입니다. 지판용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3mm, 21 니켈 실버 프렛입니다. 네, 픽업은 역시 험 캔슬링의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마찬가지로 승치씨가 이따가 시연하면서 알려주실 거고요. 액티브 패시브 전환되고 빈티지 톤 컨트롤을 통해서 기본 톤을 만져주시고 2밴드 이퀄라이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장착된 모델이에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부터 네 들어볼까요? 패시브 가볼게요. 네. 이게 아무래도 패시브 액티브 볼륨 차이 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보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VTC 다 올린 상태입니다. 픽업 두 개요. 5열에서 4열 넘어갈 때 정말 스무스하게 톤 밸런스 좋게 넘어갔어요. 네, 자, 앞에 픽업. 자, 이제 뒤에 픽업이요. 좋네요. 와우.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액티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액티브로 올라가서 눌러서 자. 요거는 VDC는 다 올린 상태고 EQ는 다 올린 상태로 네. 픽업 두 개입니다. 그럼 하이가 좀 맵겠죠? 생각보다 안 맵죠? 밸런스 네, 네. 좋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 픽업입니다. 오우. 근데 저 이제 프렛 노이즈 그 씩씩씩 하는 사운드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하이를 조금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역시 10-10은 약간 세긴 해. 세요. 네. 자, 뒤 픽업입니다. 와우. 와우. 자, 여기서 저희가 좋아하는 세팅으로 제가 좋아하는 세팅으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시는 한 네, 저희가 한 70 정도 그쪽에다 놓고 네, 하이도 네, 70 언저리에 비슷하게 놓고 슬랩 해보겠습니다. 오전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 네, 좋네요. 그 네. 지금 하이랑 그 VTC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은 네.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오, 하이 좀 더 깎으니까 네 훨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우. 네, 이거 뭐 슬랩을 5현 위주로 한번 해서 한번 더 해주실게요. 좋습니다. 네, 5현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진짜 좋아요. 네. 와, 이게 진짜 이게 보면은 그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랑 같은 스펙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5현만 늘어난 그죠. 건데 그때도 보면은 스카이 하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이 대역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 게 요 베이스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5현이 들어가면서 그냥 펜더류 톤 종합 선물 세트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반주. 네. 발라드 네. D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투.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좋네요.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앞에 이제 애쉬메이플에 워낙에 꽂혀 있었던 데다가 그러게요. 4연의 네. 그 4대 연속으로 우와 하면서 봤더니 5연에 대한 감흥은 좋네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미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하도 계속 감동을 네. 받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나쁘다는 감동은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네. 근데 5연은 그냥 딱 어 맞아요. 좋네 5연도 기대했던 것만큼 좋네 딱 5연 그 밸런스 느낌. 진짜 좋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스키 맘에 첫 시간에 맘에 드셨다면은 당연히 5현도 맘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좋은 퀄리티였고요. 이렇게 사도스키 5시간 연속으로 정말 좋은 베이스 브랜드 알게 되었습니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사도스키 5현도 좋아요. 네. 아 저는 그냥 그렇게 드릴게요. 그냥 좋아요. 좋고 그냥 양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그냥 그 아, 맞아. 곱빼기 맞아, 맞아. 사도스키 곱빼기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맛 똑같고 네, 그냥 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그냥 늘려서 드시면 될 것 같은 딱 그런 우현이었습니다. 적절했다. 네, 사도스키 곱빼기.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 몇 되면? 두두구두구두구두구 9점입니다. 네, 9점량입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약간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JJ에서 19.5, 19.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9.9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9.5, 9.5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딱 그거의 중간이네요. 1번과 2번의 중간 점수 9, 9.5, 평균 9.25 저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평균 9에서 9.75까지 9, 9.25, 9.5, 9.75 이렇게 나왔는데 놀랍네요 정말. 대박이네요 대박. 자 오늘 첫 등장에 충격적인 점수와 퀄리티를 보여준 사도우스키 메트로 라인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번에 메트로 라인의 빈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 NIC 모델 있잖아요. Made in USA의 600만원 이상급의 진짜 비싼 그 커스텀 샵급 모델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네. 바라면서 오늘 사도우스키 1차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스트타임스.